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1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양산에서는 첫 확진자에 이어 직원 11명이 누적 확진된 한 회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남해에서는 전지훈련에 참가한 축구단 관계자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7명, 창령 4명, 진주 2명, 창원과 거제 각각 1명입니다. 양산에선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회사에서 직원 4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임시 폐쇄됐으며 추가 접촉자와 감염 경로 등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전파됐습니다. 창영에선 50대 여성과 접촉한 80대 노부모와 30대 아들 등 일가족 5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거제 지역 최대 집단 감염원으로 꼽히는 목욕탕과 관련해선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남해군에선 충북에서 전지훈련으로 온 축구단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단 30여 명과 동선 노출자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60명으로 이달 들어 6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